공주, 어찌 함부로 섭정을 참칭하는 것이오? 대왕께서 칙서로 명하신 섭정은 오직 나 한 사람이거늘. 감히 용상을 탐하려는 것이오. 폐후, 네가 대왕 폐하를 겁박하여 날조한 거짓 칙서로는 원자를 보위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. 너 또한 섭정의 자리에 앉지는 못할 것이다. 무엇가 어째요? 공주께서 반역을 자인하시는 겝니까? 대왕 폐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적어주신 이 칙서로 네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났거늘. 네 어찌 요망한 혓바닥을 놀려 왕실과 조정을 기망하는 것이냐? 네 정녕 어미된 자로서 원자의 앞날을 위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선인 공로의 죄를 뉘우치거라. 대왕께서 괜한 헛수고를 하셨구려. 어차피 그 혈서는 원자의 장례를 위해서 태워 없애버릴 것이니 염려 마시구려. 공주, 내 생불로 추앙받는 원광 법사가 계신 자리에서 피를 보고 싶지는 않소. 대왕의 혈서만 넘겨준다면 내 조용히 물러가리다. 어찌하겠소? 이 칙서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이 나라 왕실의 광영이 송두리째 담겨 있거늘. 어찌 너 같은 반역수계의 손에 넘겨줄 수가 있겠느냐? 당장 물러가거라. 당장 공주와 저 꼭두각시 반역 도당들을 모조리 참살하고 대왕의 혈서를 가져오너라. 내 오늘 황룡사를 모조리 불태워버릴 것이다. 공주 전하를 보이하라! 알천공, 내가 저들을 대적할 동안 공주 전하와 원농 법사를 위해서 피하시오. 전하, 신이 모시겠습니다. 피하시지요. 공주 전하,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. 그럴 것 없습니다. 반역의 무리가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폐후가 먼저 김유신의 화살에 쓰러질 것이오. 뭐라? 누구든 공주 전하 옥체에 위해를 가한다면 내 화살에 폐후가 죽을 것이다. 야, 신아! 뭘 망설이는 것이냐? 당장 반역 수결 쏘아라! 유신아! 네 지금 뭘 하는 것이냐? 저 공주 전하! 당장에 폐후를 쏘라는 명을 내리십시오! 유신이가 폐후를 쏜다면 비영랑의 화살이 내 심장을 꿰뚫을 겁니다.